함께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죄사함이라는 말입니다. 죄사함, 죄를 용서받는 것,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죄사함이라는 사건에 초점 맞추어서 성경이 증언하는 순서를 따라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두 가지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건져내서, 또 하나는 옮기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져내셨어요. 구해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건지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흑암은 뭡니까? 어두움입니다. 저는 어둠 싫어합니다. 흑암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흑암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기록하죠. 그 다음 행동은 옮기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들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을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데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자격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흑암의 나라, 이 땅에서는 죄가 있어도 살지만 아들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는 거죠. 더 중요한 질문, 이 자격 조건, 죄가 없어야 되는 자격 조건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14절에서는 대답을 주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죄사함이 천국 들어가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요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짐도 나르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죠. 스태프들과 함께, 동역들과 함께 이 자리에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살아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에 가서 아빠가 만든 짜장면, 그곳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집으로 가기 전에 커피를 마신 후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읽고 또 읽는데 한 가지 글자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죄,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네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라는 것을 무시하고 인간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알면 알수록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죄는 무서운 겁니다. 끈질깁니다.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상대전적으로 말하면 죄는 세계 챔피언입니다. 모든 사람과 싸워서 승률 100%를 자랑하기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와도 쓰러졌습니다. 모세도 당했습니다. 다윗도 맥을 묻혔습니다. 베드로도 꼼짝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게 당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이 망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인간이 죽습니다. 이게 죄예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잘 읽어오면 그것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사함. 굉장히 중요한 이 말입니다. 죄라는 말이 강력한 단어인데 죄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이란
죄를 용서받는 것. 죄사함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를 용서받는 것. 사람이요, 왜 천국 못 들어가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죄를 짓죠. 그러나 죄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죄 사함으로 해결된다고 성경은 선포해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사람이요, 참 배우지 않아도 죄 짓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용서받으면서, 용서받음으로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00%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forgiveness, 용서받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길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누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 우리가 읽는 성경에 대답이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말과 죄사함이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이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죄의 세력에게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모든 인간이 백전백패했는데 단 한 분만 죄와 싸워서 1승을 거두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죄는 모든 사람을 이겼는데 단 한 분에게만 패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 선포되는 본문을 읽고 읽고 또 읽었는데 죄라는 말과 죄사함이란 말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귀절이 15절부터 20절까지 있어요. 길게.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논할 때는 죄의 현상이 무엇이고 죄를 어떻게 짓고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보다 누가 이 죄를 해결했는가에 대한 이 설명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 본문을 따라서 예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15절부터 20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밤에 혼자 9시 반 이후에 이 본문을 읽고 읽고 또 읽고 예수님께 마음이 꽂혀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이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지만 이 말씀을 혼자 읽는데 대합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멜로디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혼자 견딜 수가 없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이게 피를 받아서 영어로도 불렀어요. Jesus is so good. 뭐 어렵지 않은 영어죠. He's so good to me. 그러다가 또 감동을 받아 기타를 또 들고 나왔어요. 혼자 기타를 치다가 10시가 넘어가니까 아 이거 큰 소리 나면 안 되겠다. 또 조용히 치다가 이렇게 감동의 시간을 가졌어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 죄의 문제를 뚫고 예수님께 초점 맞춰주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저에게 준 감동과 감격이 이 마음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가슴 뭉클하셨던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될 때에 전해질 때에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도 감격과 감사가 넘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중간에 끊지 말고 15절부터 20절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진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찬양의 가사와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찬양 가사인데 묵상한 이후에 혼자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다 한 이후에 제가 서가에서 책을 꺼내서 이에 관계된 주석책들을 보았어요. 놀랍게도 이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가사가 파워가 있죠. 가사가 파워가 있어요. 그는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앞부분에 죄사함의 사건을 일으킨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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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입니다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로 노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형상이란 말은 에이코이란 말은 이미지란 뜻입니다. 이미지.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민족마다 이미지가 있어요. 프랑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부드러움이에요. 말부터가 부드러워요. 스바스바스바스바스바 굉장히 부드러워요. 독일은 견고함이에요. 견고함. 독일 병정. 축구도 독일 축구는 아주 선이 굵잖아요. 그게 다 민족의 이미지예요. 사람마다 이미지예요. 따뜻함, 깨끗함, 평안함. 하나님께도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형상이란 말로 번역했어요. 더무트 첼렘이란 말을 형상. 형상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그 본질로부터 우러나와서 보여지는 이미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누굴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형상 자체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섬기는 신이다, 우상이요, 버러지 같은 이 동물들의 형상이요, 다 스스로 생각한 이상한 신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두 번째는 예수 창조자. 예수님 창조자이십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피조물 가운데 대단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 저는 바다를 보면 깜짝 놀랐던 것이 이렇게 물이 많다.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크루즈를 탔답니다. 이렇게 바다를 한 20일, 30일 타는 크루즈선 있죠. 아직 저는 못 타봤어요. 그분이 내리면서 하는 말 한마디, 바다엔 물이 많구나. 이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이 많은지. 바다는 무서울 정도로 물이 많아요. 산은 무서울 정도로 높아요. 자연 만물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늘 나는 독수리도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먼저 있었다는 건 똑같은 피조물인데 제1번 first로 피조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나신 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생기기 이전에 계신 분이다.
태초가 생기기 전, 이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계신 분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자다라는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아무리 위대해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천사 알죠?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저는요,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왜 믿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나온 건 다 믿습니다. 이 천사가 요즘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옆에 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대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천사 안녕?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님과는 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요. 그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세 번째는 예수 주권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였어요. 17절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7절 뒷부분에 저를 따라해볼까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그 안에 서 있다. 거꾸로 말하면 만물을 딱 안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딱 품에 안고 지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대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nothing, nothing. 어떤 것도, 우리 잘못 생각하면 요것쯤은 내 능력을 할 수 있겠지. 그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를 빼버리면 이건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그걸 뉴에이지 무브먼트라 합니다.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딱 들어가면 믿음입니다. 그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를 빼버리면 실존 철학이에요. 결단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가 들어가면 이건 믿음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경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품에 안고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분.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교회의 머리. 1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의 머리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머리라는 케팔레, 머리라는 것은요, 설립자를 가리킵니다. 처음 세우신 분. 또 머리는 유지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몸은 머리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머리 없이 몸만 다니는 것 봤습니까? 머리는 몸과 분리되지 않아요. 몸과 붙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몸을 유지시킵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라는 것은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유지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베트남에 가서 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그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분들 사진을 부부로 다 찍어줬어요. 그래서 액자로 만들어 선물도 주고 했죠. 근데 제 강의 시간에 이런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사람들 가슴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눈물 닦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회자, 우리 목회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가슴 듣고 말지만 그냥 제가 호칭님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로 부름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물 닦아주는 목회합시다. 그걸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교회를 그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유지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장로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처음 세우시고 지금도 유지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에 개척 멤버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구도 자기가 개척 멤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그 모임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덜렁덜렁 와서 설교한 겁니다. 설교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뭐 준비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 모임도 한 번도 안 했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 기도는 안 했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10년 준비하고 하더라도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머리이시다. 다섯 번째는 예수 죽음을 이기신 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1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거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그건 죽음이에요. 칼리아스퍼스는 인간이 접하는 한계 상황, 마운드리 시추에이션, 내 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절벽 같은 것, 한계를 느끼는 것,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셨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 모든 충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그랬죠. 19절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 판토 플레로마. 이 모든 충만은 무엇일까? 모든 충만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 이것을 모든 충만이라 말해요.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깊이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으로 있는데 도대체 그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생각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상에 있는 24장로와 천사들과 또 내 생물과 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사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마땅히 worthy, 마땅히 돌려드릴 것을 돌려드리는데 아 이게 모든 충만이더라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다는 건 돌려드려야 한다, 받기에 마땅하다. 일곱 가지 능력,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부, wealth, 진짜 부함이 무엇일까? 돈을 능가하는 것, 물질을 능가하는 것, 진정한 부유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 지혜, wisdom, 힘, strength, 존귀, honor, 진정한 존귀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영광, glory,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다. 찬송, 프레이즈, 노래가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충만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름다운 인격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매력적인 성품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관계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이 예수님 안에 있고 충만하게 매력적인 성품이 정말 충만하게
예수님은 성품장에 좀 아, 죄송합니다. 애들 쓰는 그런 이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관계의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과 더욱 친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과 친해져야지. 그럴 때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아, 친해지고 싶다. 괜히 그 주위를 빙빙 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가 여자 옛날 방식이지만 뭐 이렇게 정말 마음에 들면은 그 무슨 짓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안 합니까? 네, 저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읽다가 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교회 머리 되시고 부활의 죽음을 이기신 분,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시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친밀함을 잃지 마십시오. 친밀함을 잃지 마십시오.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함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은 곳에 나도 가는 놀라운 역사. 제가 그래서 설교문에다가 시는 아니지만 마치 노래 그냥 가사처럼 간단히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예수님 꿈 내 꿈, 예수님 심장 내 심장, 예수님 기쁨 내 기쁨, 예수님 눈물 내 눈물. 있었어요. 아,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 노래를 좀 만들어볼까 해갖고 해봤는데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 노래가 되어서 노래는 만들지 못하고 그냥 써놨어요.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예수님 꿈 내 꿈, 예수님 심장 내 심장, 예수님 기쁨 내 기쁨, 예수님 눈물 내 눈물. 이런 사건이 당신에게 일어날지어다. 이 위대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지혜 뛰어나고 능력 많으신 이 예수님께서 택한 죄사함의 방법, 그것이 일곱 번째 노래인데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피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게 노래의 클라이막스예요. 죄사함이라는 사건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클라이막스에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의 사건을 이루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조자, 주권자, 교회 머리, 죽음을 이기신 분, 모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토록 능력 많으신 분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질문, 뭘 몰라서 그리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질문,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난 분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입니다. 질문, 인간을 몰라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을 잘 아세요. 인간은 인간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저 잘 아세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설교 듣는 거예요. 알면 못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세요. 근데 왜 십자가의 피라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죄 사함 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연은 자연법이 있어요. 사회는 사회법이 있어요. 구원에도 구원의 법이 있어요.
죄 용서에도 죄 용서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함받은 유일한 분이에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죄사함의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이 죄사함의 사건을 일으켰는가?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어지는 21절, 2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주 강력한 파워를 지닌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reconcile, 화목. 이 화목이 죄사함의 결과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사건을 일으켰고 죄사함의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화목은요 그저 사이좋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이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앞에 서 있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관계, 그걸 화목이라고 해요. 그 앞에 서 있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관계. 여러분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임을 당해요. 왜? 죄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은요 어둠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면 화목의 관계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이전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성경에 보니까 원수라고나 원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누구와? 하나님과. 왜?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소망은 뭔지 아세요? 인간과 살고 싶은 거예요.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함께 살고 싶다예요. 함께 살고 싶어서 지금 집도 다 마련해놨어요. 그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싶어 천국도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 수 없냐? 죄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죄 때문에. 그런데 죄사함 받으면 원수와 관계가 아니라 화목한 관계가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화목한 관계를 아주 눈에 보이고 머릿속에 그리도록 22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화목하게 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신대요.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흠이 없게.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 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어떤 자로 서게 되는가? 거룩한 자로 서게 된대요. 거룩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카도시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말해요. 이건 구별되었다. 무엇으로 구별돼요? 실력으로 구별됩니까? 아니에요. 물질로 구별됩니까?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죄가 없으므로 구별돼. 그걸 홀리라고 말해요. 영어에 거룩, 홀리.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뭘 거룩합니까? 아니 우리가 왜 죄가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우리 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죄 용서함 받아서 죄를 해결하면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되는가? 죄 없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흠없는, 흠이 없다는 건요 죄사 용어인데 짐승을 가져왔을 때 흠이 있는 건 죄물이 못 됐어요. 그런데 흠없는 자로, 우리 흠이 얼마나 많아요?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흠 없는 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건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고소거리가 없다, 고소할 거리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피고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 우리 책망받을 거 얼마나 많아요.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자로 서게 되는가? 거룩한 자로, 죄 없는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그리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야. 와, 이게 복음이에요. 죄사함이 복음이에요. 죄사함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복음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사함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건 그 앞에 서 있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 이어지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복음의 일꾼. 믿음,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음이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은 창문 가까이에 와 있어요. 근데 창문을 닫아놓으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창문 열면 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은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바람은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창문을 열 때 바람이 들어와요. 커튼을 열면 햇살이 들어옵니다. 햇살은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커튼을 여는 순간 그 햇살이 내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여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내가 적극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설득당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죄사함의 사건 일어났어?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사건을 일으켰어? 죄사함의 사건을 너에게 일어나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죽지 않고 살 거야. 이 메시지에 그래요, 맞아요 라고 설득당하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무도 빠짐없이 햇살이 커튼 밖에 와 있듯이, 바람이 창문 밖에 와 있듯이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는 놀라운 역사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은 사람은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말 속지 마십시오. 당신 예수 믿어도 천국 가면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카메라로 다 찍어서 다 보여줄 거야. 그런 성격 기준이 있는 걸 찾아오면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 죄를 다 기억해서 드라마처럼 보여준다는, 여러분 그렇게 창피를 다 주고 나서 예수님 용서하신다는 말씀 있으면 찾아보세요. 성경은 부족하고 때묻고 정말 우리가 흠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그 앞에 거룩하게, 그 앞에 흠이 없게, 그 앞에 책망할 것이 없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주님을 믿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누가 안 짓는지 아십니까? 죄 용서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잘 안 져요.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조심할까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조심할까요? 제가요 언젠가 한번 차를 샀어요. 제가 처음 산 차가 아반떼 옛날 흰 차. 아, 그걸 사고 나는데 1996년 잊을 수 없는 6월 달에 그 차를 탁 샀는데요. 그전엔 제가 프라이드 그냥 중고를 몰고 다녔어요. 그냥 어떻게 생겨갖고. 그때는 아무렇게 운전했어요. 조금 벽을 박아도 아, 뭐 어차피 박은 이 차 뭐. 근데요 새 차를 딱 사는 순간 조심스럽다고요. 비 오는 날은 안 몰고 나가요. 묻을까 봐. 다른 사람 잘 안 태워요. 옷도요 새 옷을 입으면 조심하게 돼요. 근데 더러운 옷 입으면요 더러운 옷 입으면 아무데나 안 져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면 제 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죄가 싫어져요. 정말 애쓰고 힘써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져요. 그렇다고 완벽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깨끗하게 살고 싶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책망할 것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죄사함의 사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이걸 믿으세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현상이나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란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소망,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은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에요. 저에겐 소망이 있어요. 저는 주님 만날 소망이 있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저를 반겨주실 거예요.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다 기억지 않으시고 반겨주실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살고 싶어서 천국 집을 마련했다는 걸 알아요. 그 집은요 바닥이 금이래요. 금. 제가 들어가서 살 집은 바닥이 황금이래요. 바닥이 황금. 저 성경이 있으니까 믿어요. 만져볼 거예요. 대문이 진주로 돼 있대요. 그냥 성 한복판으로 생명수의 강물이 흐른대요. 미네랄 워터가 그냥 막 흐른대요. 막. 나 소망 있어요. 나 그 주님 만날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먼저 오시든 아니면 제가 먼저 가든 그분을 만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세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아버지, 내가 라존석 알아요. 하나님은 딱 하나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께. 아들, 라존석 아세요? 딱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예, 내가 이 사람 압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그리고 안아주실 거예요. 눈물이 있는 이 땅, 오해가 있는 이 땅, 슬픔이 있는 이 땅, 깨어짐이 있는 이 땅, 그러나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 책망하지 않고 흠잡지 않고 거룩한 자로 새 신부처럼 흠이 많은데도 새 신부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의 일꾼 선포합니다. 복음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함에 사십시오. 저는 우리 사람 사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을 살리며 우리가 세울 수는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처럼 흠이 없게 정말 꽃이 없게 거룩하게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23절에 모든 만민, 천하 만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선포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약속이에요.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잠자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면 저는 당신을 통해 전파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저는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죄사함, 이 어마어마한 사건, 죄사함, 이 놀라운 사건, 이 죄사함,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의 주인공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가운데 제3의 사건을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고 제3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으로 견디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